저에게 러셀은 고향입니다. 짧지 않은 수험생활 동안 고향만큼이나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유재준입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수험번호를 치고 최종합격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보니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뛸듯이 기뻐하시는 가족들을 보고 저도 실감이 나기 시작했고 마음 한켠에 있었던 불안함과 긴장감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1학기까지 다니던 대학교에서 재수한 동기, 선배분들의 추천으로 러셀 바자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나 선배들이 말해준 러셀 바자관의 강점에 대하여 익히 들었기에 러셀 학원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방문하였을 때 쾌적하고 넓은 환경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두 눈으로 확인하여 의심 없이 러셀 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바자관과 수업을 듣는 곳이 가깝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습하는 곳과 학원이 멀면 체력이 뺏겨 집중력도 낮아지고 이동 중간에 공부를 방해하는 많은 유혹들을 마주할 수 있는 등 단점이 있는데 러셀 바자관에서 공부하며 단과를 들으면 바로 옆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랍어 하미드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 비교적 늦게 공부를 시작하였기에 제2외국어에 걱정이 많았는데 하미드 선생님께서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만 가르쳐주시고 러셀 모의고사를 활용하여 실전 감각을 극대화해주셨기에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둬놓는 타 학원과 달리 러셀 바자관은 공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도적인 엄격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도록 감시하기도 하면서 너무 과하게 옥죄어 공부 효율성을 떨어뜨리지도 않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거나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머리를 식히며 공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친근하게 다가와주시고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공부 방법을 제시해주시며 저를 격려해주셨습니다. 제 모의고사 성적과 풀이를 분석하시고 제 플랜에 저에게 맞는 고급 공부법을 적어주실 때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튜터 시스템과 러셀 모의고사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튜터 시스템은 궁금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줍니다. 수험생활을 하다보면 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곳이 없어 고생을 하기도 하는데 러셀 바자관에는 항상 질문을 받아주시는 검증된 튜터분들이 계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러셀 모의고사 시스템은 저의 성적을 향상시켜준 시스템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러셀 모의고사는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보다 어려운 모의고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응시할 수 있는데 실전 감각을 항상 유지하고 모래주머니 효과로 수능장에 있을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젠은 각 학생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를 제공해주기에 제 난이도에 맞는 문제를 제공받는 데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분의 시간이 1%를 만든다 라는 취지에 따른 아이젠 프로그램이었기에 짧은 시간만으로 하나의 모의고사를 푼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젠 국어는 제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시각화도록 이끌고 이를 통해 피드백을 진행하였기에 제가 국어 슬럼프에 있을 때 슬럼프에서 탈출하고 오히려 슬럼프 전보다 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자습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업 1, 자습 9 정도로 자습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수업을 들을 때가 아니라 그 수업을 듣고 적용해보고 이해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약점인 부분의 문제를 모아서 풀어보고 약점인 부분의 수업을 이해할 때까지 돌려보는 등 약점을 드러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수능 때 약점인 부분이 안 나오기를 기도하기보다 약점을 미리 도려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나 모의고사를 가려서 풀지 말아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컷이 났거나 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평가원스럽지 못하다 라며 문제나 모의고사를 가려서 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6급평 그리고 수능 문제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기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수능이 출제될지 모르므로 문제 모의고사를 가려 푸는 것보다 어떠한 수능이 나와도 풀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위한 공부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라는 말입니다. 현우진 선생님께서는 1등급을 위해선 100점을, 100점을 위해선 120점을 위한 공부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수능장엔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느껴지는 긴장감과 떨림은 평소 모의고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딱 그 목표대로 공부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꼴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0% 확률에 수험생활 1년을 걸지 마시고 목표 그 이상을 위한 공부를 하세요.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현역 시절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주변 입시에 성공하신 선배들의 조언을 무시하며 자만감에 차있다가 수능장에서 큰 코 다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현역 시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언을 가려듣되 저 방법은 틀렸고 내 방법이 더 뛰어나 왜 굳이 저런 짓을 하지? 라며 다친 마음으로 모든 조언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 조언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박영빈 선생님은 기둥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아 화가 날 때나 슬럼프가 찾아와 우울할 때 격려와 위로를, 생각보다 모의고사를 잘 보았을 때는 과한 칭찬보다는 피드백을 주시면서 제가 슬럼프나 자만감에 빠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러셀은 고향입니다. 짧지 않은 수험생활 동안 러셀 속에서 공부하는 동안 고향만큼이나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